조용했던 시골이 시끌벅적하다. 신남씨 할머니가 애지중지 키운 배추들 거두는 날. 된다 좀 그대로 흔들어. 우리 오늘 시간이 많아서 좀 그대로 줄게. 그대로 주면 고맙네. 장갑 어디 갖다 놨다. 여기 아니면 장갑만에서 찍어. 우리가 보자. 집 앞에 자리한 귀여운 배추밭에서 물 주고 거름도 주고 자식만큼 귀하게 키운 할머니의 보물 1호다. 날이 꽉 찼다. 어따 이 진짜 맛있겠다. 농사 잘 짓겠다. 잘 짓겠다. 한 개 더 흔들어. 누런 잎을 걷어내고 뽀얀 속살을 드러낸 배추가 수줍게 척척 쌓여간다. 아니 배추가 설마 단단하게 무게가 많이 나가고 어디 파리가 새파랗게 대가 있고 안은 노랗게 알이 차야 그게 제일 좋은 배추. 그리고 이 껍질이 누렇게 말라붙으면 그런 게 좋은 게라. 알이 꽉 찬 튼실한 배추를 보니 1년간 키운 보람에 노래가 절로 난다.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난자 대사 덕분에 묵직하니 힘은 들지만 오늘만큼은 청춘 못지않게 몸도 가뿐하다. 뜨거운 여름을 이기고 잘 커준 배추도 고맙고 또 이렇게 고된 일도 함께 해주는 친구들이 있으니 아들, 딸, 손자 생각하며 지었던 농사의 그 고된 시간들이 봄눈 녹듯이 사라진다. Mountain TV.